지역 소멸을 막을 카드로 사회 간접 자본, SOC 확대를 빼놓을 수 없죠. 충북의 경우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청주공항 활성화 등 당면 현안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아 또 뒤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SOC 수건 사업이지만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하루 교통량이 6차로 확장 기준을 훌쩍 넘긴 지 오래지만 서울 세종 구간에 밀려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힘겹게 관철시킨 서청주 증평 구간 확장 사업도 안개 속입니다. 충북도가 사업비 375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설계비 25억 원만 반영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가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려야 하는 사업은 70개, 3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해서 그 지역 현안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도는 국회 설득과 함께 정부 부처 압박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선 도로와 철도 등 국가 계획 반영이 필수적인 만큼 초광역 협력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투자 유치의 문제라든지 관광을 활성화하는 문제, 또 교통을 광역으로 확대해서 구축하는 문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우리의 힘을 합쳐야 된다. 지방 재정 악화로 자체 SOC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충북도는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 7조 1,400억 원을 편성하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지방채 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더하면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돼 1,383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본격화하는 내년도 세수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좀 이게 급격하게 지방재정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유창하게 좀 대책이 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팍팍한 지자체 살림에 국비 증액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SOC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지자체의 역량을 벗어나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해졌습니다. HC 뉴스 유소라입니다.